기타 프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우 코드 중에서도 C 메이저 코드와 A 마이너 코드를 배워보았습니다. C 코드만 잘 잡을 수 있다면 3번 손가락을 한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A 마이너 코드로 쉽게 전환이 된다는 것이 지난 영상의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은 로우 코드 중에서도 D7이라고 불리는 코드와 D 코드라고 불리는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7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손가락으로 두 번째 플랫 1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1번 손가락은 1번 플랫 2번 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세 번째 줄 2번 플랫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줄은 개방현입니다. 6번과 5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뮤트해줍니다. 그럼 D7 코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인 6번 줄과 5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줄은 이런 소리가 나야 합니다. 2번 줄은 이런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1번 줄은 이런 소리가 나야 합니다. 7 코드는 지난 시간에 했던 C 코드와 A 마이너 코드와 달리 손 모양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A 마이너 코드를 조금만 변형하면 그것이 바로 D7 코드가 됩니다. 먼저 A 마이너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A 마이너 코드입니다. A 마이너 코드의 손 모양 상태에서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이면 D7 코드가 됩니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먼저 3번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2번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3번 손가락은 2번 플랫 1번 줄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플랫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D7 코드에서 A 마이너 코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다시 A 마이너 코드에서 D7 코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번 손가락은 그대로 A 마이너 코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누르고 있으시면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C코드와 A마이너코드와 D7의 공통점은 1번 손가락의 움직임이 없고 2번과 3번만 움직이면 C코드, A마이너코드, D7코드가 자유롭게 변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C코드부터 A마이너, 그 다음에 D7을 연속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1번 손가락은 가만히 두고 2번과 3번 손가락만 움직여서 A 마이너 코드를 만들어 봅니다. C 코드에서 A 마이너로의 전환은 3번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A 마이너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D7 코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1번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2번과 3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먼저 3번을 맨 아랫줄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을 바로 아랫줄 3번 줄을 누릅니다. D7 코드입니다. 그럼 이제는 역순으로 D7, A 마이너, C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7 코드입니다. D7 코드에서 A 마이너로의 전환은 2번과 3번 손가락을 움직이면 됩니다. 2번 손가락으로 바로 윗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3번 손가락은 3번 줄을 눌러줍니다. A 마이너 코드입니다. 이제 C 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
A마이너 코드에서 C코드로의 전환은 3번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3번 손가락을 여기에 위치시킵니다. C코드입니다. 여기까지 알수 있듯이 C코드만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A마이너와 D7 코드로의 전환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계해서 연습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D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코드를 배우기에 앞서 D코드와 D7 코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하고 D코드를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코드와 D7 코드의 차이입니다. D코드에서 단 7도의 음이 추가된 것이 D7 코드입니다. 앞으로 추후 7 코드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간단하게 D코드에서 7번째 음이 추가된 것이 D7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코드에 대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가락은 3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2번 손가락은 맨 아랫줄인 1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3번 손가락은 2번 줄을 눌러주세요. 6번과 5번 줄은 D7 코드에서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쳐 뮤트 시켜줍니다. 코드입니다. 그럼 D코드를 윗줄부터 차근차근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밑줄인 6번 줄과 5번 줄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걸쳐 뮤트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줄은 D7 코드와 마찬가지로 개방향입니다. 다음은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을 눌러줍니다. 3번 손가락은 2번 줄을 눌러줍니다. 2번 손가락은 맨 아랫줄 1번 줄을 눌러줍니다. 눈치채셨겠지만 D7 코드와 D 코드의 차이는 손 모양은 다르지만 1번 줄과 3번 줄을 누르고 있는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즉 D7에서는 이 소리가 났던 것이 D 코드에서는 여기를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천천히 이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D7 코드입니다. D 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은 D 코드와 D7 코드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D7 코드와 D 코드를 잡아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7 코드입니다. 맨 위에 두 줄을 뮤트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4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D코드는 1번 손가락을 3번 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2번 손가락을 맨 아랫줄, 그리고 3번 손가락을 2번 줄을 잡아주시면 D코드입니다. 전환을 편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C코드와 A마이너 코드를 잊지 마시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덧붙여 D7 코드와 D코드를 연습해 주셔서 계속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